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전편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청하고 보시면 좀을 걷겠습니다. 일부 구독자분들께서 기대음이 거세는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편집을 약간 다르게 시도해봤습니다. 이처럼 댓글로 의견을 주시면 조금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은 소통의 개념도 있으므로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먼저 클릭하시고 보세요. 오늘은 정울림 작가의 교훈 3 이기는 투자 이별의 법칙 6편에 관하여 이야기할게요. 무조건 살 때 싸게 사라. 저자는 이기는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살 때 사는 것, 둘째는 싸게 사는 것이라고 하지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싸게 살 수만 있다면 웬만해서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액과 동시에 돈을 버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지요. 그런데 싸게 사는 것, 소위 금매물을 잡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지요. 저자는 2015년 여름 저자 부동산 강좌를 수강하던 40대 여성 수강생 한 분이 저자에게 물었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처음이라 너무 생소한데 부동산과 빨리 친해지는 방법이 있나요? 저자는 그녀에게 현재 사는 동네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라고 조언했다고 하지요. 저자는 안양시에 사는 그녀에게 안양에 있는 아파트는 다 가본다는 생각으로 전부 방문해보고 시세 체크를 하고 입지를 살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부동산을 보는 눈이 생기거라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꼭 그렇게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지요. 얼마 뒤 그녀에게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청울리님, 안양에 쓸 아파트에 왔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왔더니 32평 금매가 나왔다고 하는데 사도 될까요? 3억 8천만 원이랍니다. 저자는 문자를 보자마자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고 하지요. 그 단지 24평형 가격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답장을 보냈지요. 그건 24평 가격입니다. 무언가 자궁에 있는 것 같네요. 병형을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잠시 후에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다시 확인해봤는데 32평이 맞답니다. 그것도 우열층이래요. 저자가 잘못 알고 있었나 싶어 부랴부랴 시세를 확인해봤지만 24평 가격이 맞았습니다. 당시 그 아파트의 시세는 32평에서 5천만원, 24평이 3억 7천만원 정도였다고 하지요. 급한 마음에 바로 전화를 걸어 등록수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32평형이 맞았다고 하지요. 아무리 금매라지만 어떻게 32평 아파트가 24평 가격으로 나올 수 있을까? 분명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수강생이 혹시나 사기를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 부동산 소장님을 바꿔달라고 했지요. 부동산 소장님과 통화를 해보니 정상 매물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큰 매물이었습니다. 결국 그 아파트는 수강생의 것이 되었습니다. 자초지종은 이랬다고 합니다. 수강생은 그날도 저자와의 약속을 지키며 안양시에 있는 아파트를 여기저기 열심히 돌아보고 있었지요. 그러다 너무 덥고 지쳐서 S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때마침 그 부동산에 금매물이 하나 들어왔지요. 특별한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였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급하게 처분하는 물건이었다고 하지요. 3일 이내에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무려 7천만 원이나 저렴하게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때마침 그녀가 그곳에 있었고 다행히 자금 조달 능력도 있었지요. 이런저런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시세보다 7천만 원이나 저렴한 금매물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운이 좋았지요. 그러나 단지 운뿐이었을까? 라고 합니다. 저자는 소장님이 통화 끝에 남긴 이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고 하지요. 이단 여름에 얼마나 돌아다니셨는지 온몸이 땀에 젖으셨더라고요. 제 단골 고객님들도 있었지만 먼저 이분께 금매 물건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저자는 너무 자랑스러웠다고 합니다. 그 여름에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았더라면 남들처럼 시원한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뇌물만 뒤지고 있었더라면 절대 오지 않았을 비용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3억 7천만 원에 산 아파트는 그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6억 원으로 올랐다고 하지요. 저자는 이 사례에서 보듯 금매물은 집주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언제 어느 빼고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 역시도 수천만 원씩 싸게 나온 금매물을 수차례 사봤고 자금력이 부족할 때는 주인에게 양보한 적도 많다고 하지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수강생처럼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이라고 합니다. 발품 앞에 장사 없다고 하지요. 부동산 투자에서 발품은 가장 정직한 노력이고 최상의 효과를 가져다주는 최고의 노하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아무 곳이나 막 다녀서는 안 된다고 하지요. 발품을 팔되 이왕이면 효율적이고 스마트하게 해야 한다고 하지요. 저자는 금매를 잡으려면 먼저 해당 단지의 정확한 시세를 아는 것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시세를 알아야 나오는 물건이 금매인지 아닌지 알 것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저자는 항상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이 생기면 그 지역에 관심물건 리스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엑셀시트에 그 지역 아파트 단지의 기본 정보와 매매 시세, 전세 시세를 기록해 놓는다고 하지요. 저자는 관심물건 리스트는 현장에 가기 전에 작성하기도 하고 현장에 다녀와서 작성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핵심은 해당 단지의 시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라고 하지요. 특히 상승기 때에는 자고 일어나면 시세가 변하기 때문에 자주 시세를 체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단지 부동산 소장님들만큼이나 시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지요. 시세를 알고 있다 해서 금매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금매가 나왔을 때 부동산 소장님이 나를 떠올리고 전화를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요. 투자자들 중에는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몇 마디 짧게 대화를 나누고 금매 나오면 꼭 연락달라고 이야기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 하지요. 당신이 부동산을 운영한다면 잠깐 몇 지나쳐간 사람에게 금매물이 나왔다고 먼저 연락을 하겠는가? 아니면 반드시 살 것 같은 사람에게 연락하겠는가? 부동산 소장님들은 반드시 살 것 같은 사람에게만 연락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마음에 드는 단지에 가서 반드시 살 것처럼 집을 봐야 한다고 하지요. 매물로 나온 집들 중에 좋은 집 하나, 저렴한 집 하나, 이렇게 둘 이상의 집을 보라고 합니다. 꼼꼼히 둘러본 뒤에 가격 협상을 시도한다고 하지요. 이때 조금 무리하게 가격을 깎는다고 합니다. 금매 가격으로 보통 금매를 하면 시세보다 10% 정도만 싼 물건을 말하지요. 거의 협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협상을 시도해보다 결국 결렬되면 안타까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당신의 전화번호를 남기고 돌아서면 부동산 소장님은 전화번호 옆에 이렇게 기록할 것이라고 하지요. 반드시 살 사람 부동산 소장님에게 얼마 아래로 매물이 나오면 무조건 사겠다고 말하고 돌아오면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전화만 기다리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스스로 금매를 잡는 노력도 계속하라고 하지요. 이미 관심물건 리스트 작성을 통해 해당 단지의 시세를 정확히 알고 있으므로 금매물이 나올 때 빠르게 잡으면 된다고 합니다. 저자는 싸게 사는 것은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행위라고 하지요. 따라서 저자는 금매가 아닌 일반 매물은 웬만하면 사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력하면 금매를 살 수 있는데 그리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하지요. 사람들은 몇천원, 몇만원짜리 물건을 살 때는 최저가로 사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억원짜리 집을 살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합니다. 부르는 대로 사지 말라. 부르는 값을 사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라고 하지요. 이번 교훈에서는 집은 싸게 사는 것이 유리하다는 내용입니다. 집이 쌀 때 사라는 것이지요. 또는 금매로 나온 물건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또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소장님들에게 차별화된 전략으로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그만큼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즉, 그만큼 정성과 노력을 한다면 부동산에서 금리를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자가 말한 것처럼 작은 물건을 사는 경우에도 많이 알아보고 구매하면서 정작 제일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동산에 대해서 조사를 적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목숨처럼 생각하고 조사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세계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조사는 과정 중에서 인장도 들어가는 것이고 인장 역시 대충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인드로 접근하고 공을 들여야지만 그 집을 매매나 경매 등으로 이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정울림 작가님의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